제가 PSAT 리트 강화약화 문제 풀이 기준을 이 책에 다 총정리해서 많은 기출문제와 함께 아주 촘촘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. 물론 언어논리.kr 블로그에도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.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시고 대신에 이런 질문을 하세요. 내가 기존에 강화약화 문제 푸는 기준이 있는데 이걸 한번 좀 보고 평가 좀 해주세요. 이렇게요. 사실 저는 그런 식의 질문을 되게 좋아해요. 왜냐하면 제가 몰랐던 거, 제가 미처 깨우치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고 또 그걸 통해 제가 배우면 더 좋은 책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별 영향가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논리 퀴즈 매뉴얼에서 배웠던 조건문이 참이 되는 경우 그러한 사례를 찾아서 아, 조건문이 참이 된다? 아, 그러면 가설 중에도 조건문으로 표현되는 게 대부분이니까 아, 그러한 경우에 강화하는 사례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풀리는 문제도 있고요. 안 풀리는 문제도 있고요. 그 말은 쓸모없는 풀이 기준이란 뜻이에요. 왜냐? 이두 책은요,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책은 연역 논리에 대한 책이에요. 참과 거짓을 따지는 책이고요. 이 책은요, 귀납 논리에 대한 책이에요. 참일 가능성, 개연성, 설득력,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범주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. 연역, 귀납, 연역.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서 조건문이 참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강화되는 사례로서 생각을 하면요, 어디선가 분명히 문제가 터져요.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이 책을 제가 서술해 놓은 순서에 맞추어서 기출 문제들이랑 꼼꼼하게 풀어나가는 게 여러분의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데 가장 좋고요. 이 조건문이 참이 되는 경우, 예를 들어 어떠한 경우가 이 가설을 함축한다든가 그런 것들로 강화약화를 판단하려면요, 이 책에서 배우지 않은 그리고 이 책에서도 다루지 않는 어떤 특수한 전개라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. 이 책에 잘 설명은 되어 있어요. 이론적으로 전개라는 걸 이용하면은 함축 개념을 이용해서 사례가 가설을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를 따질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이 전개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. 또한 이걸 시험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또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조건문이 참이 되는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보편가설의 강화 약화를 따지려고 하면은 분명히 어디선가 찐빠가 납니다. 당장 피셋이나 리트에 나왔던 강화 약화 문제를 쫙 풀어보세요. 어디선가? 어라? 안 풀리네?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요. 차라리 많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아, 내 판단 기준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이런 책을 보신다면 생각을 빨리 바꿀 수라도 있는데 어설프게 내가 대충 만든 판단 기준으로 풀리는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아, 이렇게 풀면 되겠어. 이렇게 생각하면요. 열심히 풀고 당연히 맞았겠지 하고 채점해 보는데 틀리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연역 논리를 이 책으로 잘 공부하셨으면 귀납은 책으로 잘 마무리를 하는 게 필요해요. 기출문제도 꼼꼼하게 다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요. 특히 리트에서 가설과 증거 간의 관계에 대한 과학철학 질문들, 물론 여기 총망라해 두긴 했는데 그런 질문들 그 자체가 문제풀이 기준을 제시하는 또 좋은 길잡이가 되거든요. 그래서 결론, 저한테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갖고 와서 평가해달라고 하실 분들은 부탁인데 이 책을 다 읽고 그 다음에도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더 좋은 판단 기준이 있다거나 여기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거나라고 생각되시면 그때 질문을 해주세요. 그러면 저도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.